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은 단일 캔들로서 도지. 지난 시간에 이제 마르보조 했는데요. 네. 여러분, 복습 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단일 캔들 도지에 대해서 좀 말아보겠습니다. 네. 참, 보시면, 단일 캔들로서 도지. 자, 표현이 마술같이 아주 위험한 캔들이다. 도지다. 여러분, 마술이 뭐죠? 네. 막 변하는 거죠. 근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한 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요거는 공부를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지란 뭐냐? 단일 캔들 중에서 매우 강력한 흐름을 예고하는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때 차트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지를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신기한 현상도 네 된다. 그래서 뭐 급격히 올라가다가 이게 전환이 되든가, 급격히 올라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든가, 아무튼 그 어떤 현상들이 이 도지만 떴다 하면 네 아주 되풀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를 열어놓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상당히 중요한 캔들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지는 몸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종가와 같아지는 형태. 시가와 종가가 같아지는 형태. 네. 그래서 도지는 예상 밖의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아니면 더 진행이 되든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가, 그 다음에 여기 저가, 근데 여기 보니까 시가와 종가가 이렇게 같아진 모양. 보통 도지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와 종가가 같다는 얘기는 네, 매수세와 매도세가 대립이 팽팽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을 결정을 못하고 서로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모양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저기 고무줄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편하고 저하고 고무줄을 네, 끝까지 잡아당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에서 그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많이 아프죠. 강력하고.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네, 그런 장난도 많이 친 기억도 있는데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무줄을 아주 팽팽하게 지금 당긴 상태. 그게 바로 뭐다? 네. 도지다.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냐에 따라서, 네. 아프죠, 한쪽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같다는 것은, 네.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럼 팽팽한 만큼 지는 쪽은 어떻습니까? 예, 타격이 큽니다. 매수세와 매도세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도지가 나타나면 다음 방향이 어떻게 될지 진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을 핸드폰 꺼야 되고요. 친구 약속 취소하고요. 네,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네, 참아 가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집중해야 되는 캔들이 뭐다? 네, 도지 캔들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을 좀 보시면 네, 그러면 이제 도지 분석 방법에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지가 만약에 이제 혼자 발생이 됐을 때는 단지 뭐, 예. 네, 방향 전환의 신호로만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도지가 나타나면 시장이 이제 변화가 슬슬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상하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멈출 수도 있고요. 네. 하락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혼자 나타났을 땐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두 개, 세 개의 캔들이 복합해서 만약에 출현하면, 네,
의미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네, 특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 후에 여러 가지 캔들과 복합돼서 도지가 출현하면, 네,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상당 기간 하락 후에 출현하면, 네, 또한 네, 전환 국면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고점에서 도지가 나타나면 매도세의 출현을 의미하고요. 네, 저점에서 만약에 도지가 나타나면 매수세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큰 양봉이나 음봉 출현 뒤에는 나타나는 도지는요, 오케이, 현재 추세, 상승이든 하락이든, 네,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즉, 우리가 상승해서 도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락해서 도지가 나타나면, 자, 어떻다? 네, 기존의 추세가 지금 저지되고 있다. 상승이 저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번 단일 캔들일 때, 자, 첫 번째 방법에서 단일 캔들일 때, 도지의 역할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그러면 단일 캔들일 때는, 자, 보십시오. 자, 추세의 뭐, 전환이나, 자, 연속의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단일 캔들, 단일 캔들, 단일 캔들, 단일 캔들. 이렇게 있을 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어떤 저항이나 고점 부근에서, 자, 이렇게 출현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네, 매도세가 출현한 겁니다. 도지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싸움에서, 자, 매수세가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하락 반전합니다. 그게 아주 심합니다. 특히 여기 저점을 깰 때. 자, 여기 저점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하락 추세 속에서 자, 도지가 생겼다. 그럼 이 하락 추세 매도세가 쭉 내려오다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매도세와 매수세가 엄청 싸우겠죠? 네, 싸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매수세가 출현을 해서 자, 매수세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전환이 됩니다. 추세의 전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떤 고점 부근과 저점 부근. 네. 제가 예전에 미국 시장 분석을 할때 이런 예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단일 캔들로서 지금 현재 네, 추세의 전환이나 자, 이런 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단일 캔들로서 우리는 연속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속.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도지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가 도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매수세, 매도세. 그런데 지금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 고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겼습니까? 매도세는 출현했지만 이 강력한 매수세에 졌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 요 길이만큼, 네, 요만큼 더 가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 연속에 중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락 추세 한번 볼까요? 자, 쭉 이렇게 하락하다가 자, 중간에 또 도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매수세가 등장을 했지만 자, 여기서 누가 이겼나요? 네, 매도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저점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서 간다. 그러면 길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요 길이만큼 하락한 그 길이만큼 그만큼 내려가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안 어렵죠? 그래서 단일 캔들로서의 추세의 전환과 그 다음에 연속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도지 캔들 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분석 방법과 그 다음에 도지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이만 마치고요.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